삼형살로 문제없다. 인사신 사주로 성공하는 비밀 꿀팁 대방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사주팔자와 삼형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주팔자는 우리의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 성별을 바탕으로 운명을 예측하는 전통적인 명리학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주팔자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주팔자는 각 개인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개인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주를 본다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의 노력과 의지를 바탕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지지의 인사신이 모여 형성되는 삼형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삼형살은 문지형이라고도 불리며 사주에 이 형살이 있으면 고집이 세고 독선적이며 타인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쉽습니다. 또한 재물 손실이나 관제수, 구설수, 사고수 등이 자주 따를 수 있으며 성격이 난폭해지거나 주변과 어울리지 못해 고독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기구한 팔자는 일반적으로 매우 나쁜 운명을 가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일찍 사망을 하거나 평생 가난하게 살거나 결혼생활이 불행하거나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등의 운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지방에서 사주를 보겠다고 어머니와 함께 찾아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사주는 이 인사신 삼형살이 있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난폭하여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는 뒷전이고 반에서 노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친구들을 괴롭히고 싸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학교에 불려가곤 했죠. 어머니는 저에게 우리 아들 형석이가 대학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형석이의 눈에서 어머니가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직 철이 없는 청소년이지만 그의 가능성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자신의 성격을 다스리고 인내심을 기르며 요리 관련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이 유명 호텔 레스토랑에서 인턴십을 통해 실력을 쌓았습니다. 현재 서울의 유명 호텔 레스토랑에서 수석 셰프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요리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삼형살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자신의 강한 성향을 요리에 대한 열정으로 바꾸어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사례 하나를 보면 삼형살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공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저희 보은철학원을 찾은 손님 중에 한 명인데요. 나이가 40대 초반. 실명은 좀 밝히기가 그러니까 박모 씨라고 할까요? 이 박모 씨는 삼형살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대구와 경북에서 매출 1위의 정육점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박모 씨는 칼을 다루는 능력을 발휘하여 정육점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현재는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삼형살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삼형살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주 구성에 따라 길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법조계나 의료계 등 형사를 다루는 직업이나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사주를 해석할 때는 사명살 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사명살을 길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직업 선택입니다. 형사를 다루는 직업을 선택하여 업상 대체를 하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 의료계, 경찰, 군인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신의 성격을 다스리고 인내심과 자제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겁니다. 고집과 독선적인 사고로 인해 타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항상 손재수, 사고수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잦은 교통사고나 재물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원칙을 지키고 난폭 운전이나 음주 후 타인과의 시비는 삼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인사신이라는 사주 팔자에 하나 이상 들어있는 분들은 항상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 등으로 몸을 다치기 쉬우므로 난폭 운전이나 음주 운전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사주를 해석할 때는 사명살 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주팔자의 인사신 사명살에 해당되는 글자가 하나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사주팔자가 정말로 길한 쪽으로 작용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